네, 감사합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FDC 규제과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4회 규제과학 혁신 포럼에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과 강주혜입니다. 네, 지난해 5월 28일 날 제1회 규제과학 혁신 포럼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늘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다가 오늘 이렇게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뵈니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4회 규제과학 혁신 포럼은 추격에서 선도로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규제과학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mRNA 백신이나 디지털 치료기기 그리고 밀키트 같은 이런 새로운 제품들이 어떻게 시장에 진입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규제과학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 화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럼은 한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인사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세 분의 연자분이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뒤이어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요. 마지막 폐회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적인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규제과학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포럼의 처음을 열어주실 분을 소개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네 번째 규제과학 혁신 포럼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준비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아주 한창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규제과학 혁신 포럼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또새 정부의 이제 국정 과제가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잘 예측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추격에서 선도의 경제로 나서겠다라는 워딩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요. 오늘 포럼의 주제에서도 추격에서 선도로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규제과학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더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뭐 드릴 말씀을 그 시작하기 전에 관련돼서 이 포럼을 함께 구성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규제과학회 그리고 그 저희 이 규제과학센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이 소녀원
한국 FTC 규제과학회 회장님께서 직접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서 이렇게 회의를 토론을 또 좌장을 맡아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 이영기 교수님 그리고 조양희 부사장님 그리고 우리 서경원 원장님께서도 귀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기원 교수님, 그다음에 강성지 대표님, 이 의미 있는 토론을 통해서 오늘의 모임이 더 풍성해지게 역할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지난 2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과 글로벌 사회 전체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도 역시 같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고통을 감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규제 과학의 분야에서 또 저희 식약처가 함께 일하는 여러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통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의료 제품의 분야에서 치료제나 백신과 같은 이런 의료 제품 그리고 의료 기기의 분야에서도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그동안 저희가 규제라는 것이 단순히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을 잘하는 것에 그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체 치료제를 국내에서 처음 검증을 하면서 40일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검증을 마쳤습니다만 외국의 유사한 규제기관에서도 10개월의 검증기간을 거쳐서 같은 결론을 내고 이것이 글로벌 사회에서 쓰이는데 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던 점 또 WHO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백신들이 국내의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이 국제사회에서도 함께 받아들여지고 통용됐다라는 점 등은 아마 저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지난 2년여의 시간이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연구하시는 학계와 산업계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또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관련된 분야가 함께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재확인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논의하는 이러한 그 주제들의 핵심은 결국 지난 2년여의 시간이 단순히 고통을 극복하는 소비적인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시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인체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인체에 직접 소요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규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규제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에서 양보할 수 없고 오히려 국제적인 수준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막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통한 제품화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함께 극복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내고 새로운 제품 개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들이 보다 편의를 도모하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안녕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드는 데 저는 목표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식약처는 지난 25일에 제품화 전략지원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조직이 아직은 비록 내용적으로는 좀 더 보완의 필요성을 많이 안고 있는 미완의 조직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저희 식약처 조직 구성원들에게 또 저희와 함께 일을 해나가시는
관련되시는 분들에게 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자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규제의 틀이 완성된 모습으로 검증하는 것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함께 규제의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규제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제품화가 완성도 높게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식약처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비록 지금 출발 자체는 미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시도들이 작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관련 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열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시고 질책과 함께 따뜻한 응원과 격려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현이 될 때만이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고통받았던 이러한 시간이 아픔의 기억으로 남지 않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성공의 역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포럼이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또 어떠한 가능성을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렵고 힘든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앞으로 우리 규제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차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의 연자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처음 발표를 해주실 분은 이형기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실제 그 누구보다도 신약 개발의 경험이 풍부하신데요. 제약회사에서도 계셨고 또 FDA의 개관연구원으로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UCSF의 의약품개발과학센터의 디렉터로도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의 분자의학 및 제약바이오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최근에는 맞춤형 의약품 연구에 대한 창업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교수님 지금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영기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영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50여 분 안 계시고요. 저는 백신 5번 맞았고 2월 말에 무증상으로 코로나를 경험했고 여러분들은 모두 다 투명 가림막 뒤에 계시기 때문에 전달을 위해서 그냥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의대 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이영기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에드워드 제너만큼 어떤 이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또 다른 의학 연구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몰팍스, 천연두를 이제 예방하는 종두법 또는 우두법을 이제 처음 제창한 분인데요. 사실 이분이 했던 일은 전혀 새로웠던 건 아니고 당시에도 이미 우두를 앓으면은 천연두를 알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약하게 알아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발견 또는 어떤 새로운 것은 우두를 앓고 있는 사람의 피부 질환에서 농을 채취해서 그것을 이제 미리
이제 예방접종 형태로 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챌린지 테스트를 한 건데요. 실제로 천연두를 앓고 있는 사람의 농을 여기다 챌린지 하더라도 천연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너무 명백한 건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됐죠. 1796년에 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이제 처음에 리젝트가 됐고 그 다음에 수십 회의 실험을 더 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에도젠의 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최종적으로 백시네이션으로 인정받은 게 약 50년 뒤입니다. 사실 백신 우리가 백신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가 그건 바카라고 하는 라틴어 바카라는 의미는 이제 소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오늘날 같은 이제 앤티백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두 우두 이거 맞으면은 그러면은 몸 안에서 이렇게 소와 비슷한 어떤 것들이 나온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제나가 여기 있는데 이제 당시에도 백시네이션에 반대하는 그런 뭐나 일군의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결국 1980년에 WHO가 천연두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인류가 아마 지금까지 겪었던 전염병 중에 최초로 지구상에서 몰아낸 그런 전염병이 됩니다. 제 관심은 그럼 제너 당시에 만약에 이제 50년이 넘게 걸렸는데 규제과학이 있었다면 더 발전했다면 천연두 백신의 개발과 사용이 더 빨라졌을까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당시에 FDA 커미셔너였던 닥터 한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백신의 위험이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의 위험보다 현저히 낮다면 긴급 사용 승인. 이거 옛날에 많이 하지 않던 거였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약에 제너가 거의 60년 걸려서 백시네이션 액트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도록 했는데 당시에도 만약에 규제가 있었더라면 그 기간과 여러 가지 노력들이 줄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규제과학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규제과학을 정의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 안에서 규제과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어윈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썼던 이게 이제 90년대 말에 나온 페이퍼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제과학은 불확실성의 기반 위에 과학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 가능한 즉 사회가 수용 가능한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과학이지만 동시에 과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컨텍스트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나아가는 것이 규제과학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불확실성이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건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규제과학이 정책의 요구를 맞추려면 내재된 인지적, 여기 내재된 인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입각한 어떤 영역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과학만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전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어떤 점에서 어떤 개개 과학이 안고 있는 한계나 영역을 벗어나는 결단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뭐 제가 이 책 때문에 이제 그 뒤로 10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으실 분이 한 번도 안 계시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절대로.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FDA의 이제 개관 연구원 경험을 제가 조지타운 대학의 조교사할 때였었는데요. 하면서 썼던 책이 이제 FDA vs 식약청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제가 규제과학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도 규제과학이 평가의 과학인데 평가라고 하는 것이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총체적인 컨센서스를 통해서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 당시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사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몰랐다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지금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책을 다시 보니 규제가 정말 중요했구나 하는 것들을 읽게 됩니다. 왜 그럼 규제가 얘기하느냐? 오늘 이제 처장님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제 처장님 이제 복지부 계셨을 때부터 이렇게 존경하는 아주 그 뭐랄까요? 늘공이시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근데 항상 그 오늘 처장님 말씀해 주신 것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규제과학 왜 중요하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새로운 치료제, 혁신적인 어떤 의료제품 이런 것들을 사회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이전에는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약과 기기 또 여러 가지 약과 식품, 뭐 식품과 기기 이런 것들이 융합된 다양한 형태의 혁신 의료 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과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런 제품을 필요한 사람들, 환자들에게
또는 필요한 어떤 집단에게 신속히 전해줄 건가? 의문입니다. 규제가 정말 중요한 거죠. FT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들에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은 HEPC형, 그러니까 C형 간염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6개월 치료를 해야 이 바이럴 로드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을 확인하는데 FDA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나왔던 자료를 집적해 보니까 24주째 바이럴 로드 감소하는 것이 12주 때 이미 나타나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3상 임상 시험은 6개월 동안 해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proof of concept을 하는 phase 2a나 아니면은 용량 반응 관계를 살펴보는 phase 2b 같은 경우는 굳이 24주까지 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surrogate 대리표시자 또는 바이오마커의 개념을 FDA가 앞서서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규제과학을 통해서 신속히 혁신적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전해주시는 어떤 규제과학의 비율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규제기관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 self-identity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기관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인데요. 사실 뭐 제 책에서 강조했던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식약청인 미국의 FDA처럼 못하는 것이 인력도 경험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약청이나 또는 FDA 같은 곳이 현재 식약처이지만은 어떠한 철학적 원리에 따라서 일을 할 건가 이렇게 바라보는 소위 말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저의 주장은 핵심은 기술적인 운영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 또는 철학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이냐. 제가 볼 때 규제기관, regulatory agency는 규제기관으로 출발하지만 규제기관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 나와 있으면 과학기관, 다음에 공중보건기관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비비저너리 리더십 기관으로 진화 또는 전진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규제기관으로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연식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수리 오형제라고. 근데 독수리 오형제는 사실 새, 다 독수리는 아니고요. 일부는 새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규제기관은 뭐를 한대냐. 기본적으로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늑대. 얘기는 뭡니까? 모든 신약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지구는 내가 지킨다. 한국민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모든 것들을 제로 불확실성, 제로 리스크에서만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 주장은.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과학기관입니다. 과학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 행위의 과학적 원리와 정합성을 중시하면서 단순 규제기관에 비해서 진일보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로 리스크가 규제를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불확실성을 놓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과학적 원리들이 서로 상충할 때 어떤 과학적 원리를 또 다른 과학적 원리에 배타적으로 또는 우월적으로 그러한 원리를 적용해야 될지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기관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항상 경험적인 어떤 것, 다시 내 눈에 보여주는 것만 내가 믿겠다. 다시 말해서 추정이나 어떤 모델링을 통한 미래 예측 이런 것들은 전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Public Health Agency, 공중보건기관입니다. 이 공중보건기관이 이전의 과학기관과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은 현 제도나 시스템 하에서 과학적 정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천하님께서 이제 의약품을 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이제 우리 원에 그 새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Public Health Agency로서 식약처가 어떤 그 스스로의 self-identity를 바르게 인지하고 조금 더 진일보하는 어떤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식약처가 비전의 리더십 기관으로 진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전의 과학기관과 또는 공중보건기관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가 아니라 여러 이해장사자, stakeholders를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첫 번째가 제시한 것처럼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의 신속하고 효율 또 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제도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 이게 바로 식약처 또는 FDA 같은 규제기관이 단순히 규제기관으로 머물지 않고 과학, 공중보건기관을 거쳐서 비전의 리더십 기관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진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규제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2010년, 사실 2007년에 크리티컬 패스 이니셔리브부터 시작을 했던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규제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2012년에 처음으로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영역의 그 어떤 연구 주제를 정했는데요. 최근에 또다시 이런 것들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오늘날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인데 팬데믹 중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나 또는 대비 대응, 그러니까 preparedness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그다음 혁신 기반 경쟁과 선택 확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혁신적인 의약품을 빨리 개발하고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 환자에게 전달할 건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과 억조처럼 모셨던 randomized control trial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어떤 방법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식약처 또는 FDA의 최종 규제 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창출할 건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는 환자 무시하고 의약품 개발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시대는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사실 유럽의 EMA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2045년까지 규제과학을 25년까지 규제가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오랫동안 PMDA에서 했던 일들이 의약품 피해 사례를 이제 구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구 주제가 이제 주로 파마코비질런스나 어떤 의약품 안전성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 일본도 이러한 추세를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추세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어떠냐? 한국은 제가 사실 2019년 말에 미국에 갈 때 한국 이제 12년 말에 제가 돌아왔는데 한국이 이러한 날이 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는 틀렸고 여러분은 맞았습니다. 한국 너무나 다이내믹한 나라라서요. 지난 10수년 동안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제가 시작한 지 채 10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르륵 해가지고 오늘 이러한 포럼도 다섯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훌륭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데 그들이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집중할 건가?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Advanced therapeutics.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지 않던 새로운 개념으로 어떤 혁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 다음에 융합.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으로만 어떤 의료기기로만이 아니라 약과 기기 또는 기기와 식품 또 식품과 의약품 이런 것들이 서로 엮여 있는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 다시 다양한 형태의 ICT나 또는 real data 또는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뭐 디지털 테라피유릭스도 이제 디지털 치료제요 그것도 이제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식약처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규제과학을 발전시켜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주도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식약처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식약처가 주도는 하시지만 실제 일은 민간에게 이렇게 넘겨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100% 물론 이건 이제 논의의 어떤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식약처가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인력 양성 외부에서 하는데 사실 더 급한 건 식약처 내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한국에서 논의했던 규제와 인재 양성의 내용을 보면 외부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데 식약처 내부에 어떻게 할 건가 이 얘기는 별로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규제와 인력 양성 기관을 이제 세우려고 하면은 이게 소위 말 학교에서 먹히는 어떤 원리가 돼야 되는데 규제과학으로 정부 연구비 받을 수 있나요? 규제과학으로 테뉴어 받을 수 있나요? 규제과학으로 논문 쓰고 책 쓰고 해서 나름대로 아카데믹 디스플린으로서 독립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 그럴 때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아울러서 규제과학이 정말 어떤 독립된 사이언티픽 디스플린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기입니다. 제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이제 저희 학생과 같이 이런 페이퍼를 하나 썼습니다. 과연 COVID-19 팬데믹이 현재 우리가 익숙해 있는 drug development practice를 disrupt, 파괴, 그러니까 disruptive innovation, 크리스텐슨 교수의 이제 그 아이디어를 빌려와가지고 이제 이런 걸 물어본 건데 제가 여기 이런 챕터를 실었습니다. 규제과 FDA 이게 COVID-19 팬데믹 때문에 바뀔 거다. 제가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하지 않던 롤링 NDA 리뷰도 이제 한국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모아진 대로 리뷰하는 거죠. 그리고 전부로 다 한꺼번에 내주지 않고 소위 말하는 Emergency Use Authorization 그러니까 긴급 사용 승인인데 이건 이미요 2000년대 초반에 PricewaterhouseCooper라고 하는 이 바이오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컨설테이션 회사가 있는데 영국 그 회사가 2020년이 어떻게 바뀔 건가 거기 중에 하나의 Live Licens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붐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주고 데이터 모으면 계속
허가를 추가하는 방식. 근데 그게 이미 realize가 이게 실현, 그러니까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COVID-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one off, 한 번 쓰고 버릴 거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COVID-19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뀌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식약처나 FDA나 이런 규제기관이 아, 옛날에 하지 않던 방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회 컨센서스를 모아서 새로운 형태의 규제 단계로 나갈까 이걸 논의할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얘기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썼던 저희 학생하고 썼던 이 책 안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책 광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규제과학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규제과학이 앞으로 무엇에 보다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루어 주셨는데요. 귀한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은 조양희 한국아메이 부사장님이십니다. 부사장님은 식품공학의 전문가이신데요. 2006년부터 아메이의 연구개발 파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부터는 일본과 한국아메이 연구개발 파트의 부사장으로 역임하고 계신데 오늘은 신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과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우리와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부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것은 책자에 저의 그 발표 내용이 다 담기지 못한 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에 발표하셨던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전혀 안면식도 없고 한 번도 이렇게 같이 교류해 본 적은 없는데 아마 발표 내용에 근간이 되는 철학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래. 저희 오늘 같이 오신 저희 부장님도 옆에 계시다가 너무 맥락적으로 비슷하지 않냐는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다만 제약과 식품이 어떤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한 관점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과연 새로운 식품 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제과학의 역할과 또 정부가 규제과학을 통한 규제 서비스를 하는 이네이블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하고 이렇게 좀 정리한 자료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도대체 어떤 새로운 식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냐 하는 것은 너무 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요단 몇 장의 슬라이드가 아마 이런 내용들이지만 제가 다는 여기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팬데믹이 되면서 급격하게 빠른 기술의 발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산물들이에요. 이 산물들이 제약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신약과 또 백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식품에서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라이프의 새로운 리튜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 시장과 한편으로는 온라인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편리함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이 삶 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식품 산업을 계속 에스플로레이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헬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많은 관점과 시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기술이 그 근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큰 토픽입니다. 이게 과연 식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 정도로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지금 가장 모든 정부의 키 아젠다이면서 동시에 기업 역시 ESG 안에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한층 깊어지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개인 맞춤형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헬스 매니지먼트도 제일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게 되면 제일 위쪽에 있는 그 컬러풀한 데이터가 여러 계층에 있어갖고 기존의 전통적인 그 건강기능식품을 즉 타블렛 형태나 이런 형태로 먹는 그 프레퍼런스가 나이가 드는 제너레이션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올라가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박스를 친 것을 보게 되면 제가 한 달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 시장 완전 바뀌고 있더라고요. 즉 왜냐하면 이게 라이프스타일 안에 리튜얼로 헬스 매니지먼트가 자리 잡으면서 전체적으로 그 제너레이션이 오른쪽 왼쪽으로 가시면 보시면 이런 얼터너티브 딜리버리 타입 포맷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전통적으로 캡슐이나 타블렛은 어떤 방식에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과 그리고 동시에 내 삶 속에서 하나의 형식으로 매일 반복돼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것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Sustainability도 굉장히 뭐 패키징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단순한 패키징을 통해 갖고 환경 문제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나중에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 전반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부터도 다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역의 Sustainability 지금 규제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저는 식품 산업에서 규제 안에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전 세계 어디 갖다 내놔도 별로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규제의 틀이나 뭐 규제 안에 세부 내용에 가면은 되게 많은 걸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규제 우리 기업에서는 리턴 온 인베스먼트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 뭐 기업에 가고 우리가 버젯 따려면 예산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 네가 리턴 뭐야 분석해놔라고 바로 하기 때문에 규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리턴 온 인베스먼트가 규제의 과연 총 투자 부분을 우리가 건드릴 것인지 아니면 규제의 효과 부분을 우리가 건드릴 것인지 어느 부분을 건드려줘야지만이 국가가 동일한 어떤 것들을 인베스트먼트 할 때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내용들은 분명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 뭐 간단한 이거 산술식이기 때문에 규제의 총 투자를 줄여갖고 똑같은 효과성을 갖고 갈 것이냐 시대가 절대 그렇게 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규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지금까지 많은 규제를 해왔습니다. 이런 질문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더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굉장히 안전한 제품이 우리나라에 더 많나? 아니면 더 많은 다양한 제품이 우리 시장에 나와 있나? 그래서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냐? 아니면 신제품의 최소한 시장 진입률, 진입 속도가 제일 좋은가? 저희 회사가 전 세계에 팔고 있는 나라가 한 100개국이 됩니다. 저희가 우리 회사에 토탈 포탈 서비스를 딱 들어가면 저희가 클릭 하나 하면 해마다 매달마다 그 규제가 나라별로 규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그래프로 한눈에 쫙 보게 돼 있어요. 저희와 관련되는 저희와 식품,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화장품은 한눈에 보게 돼 있습니다. 딱 보면은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럽연합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와 비교 안 될 정도로 그 규제의 변화 속도 남발은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그 규제가 효율성을 높이는 규제였는지 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건 사고가 없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라는 문제를 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해야 할까? 아까 이제 교수님이 그 하신 그 FDA의 2021년도 그 자료를 저도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대단히 높은 신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일부분이 식품을 좀 커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컨슈머 초이스를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Better informed consumer choice입니다. 그냥 컨슈머가 초이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규제 부분 안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약이라든지 의료기기 중에서도 우리가 의료와 관련돼서 쓰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외품 중에서도 특정한 부분은 소비자의 선택보다는 전문가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더 합당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식품이라든지 화장품, 건식과 같은 것들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컨슈머 초이스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별로 규제 안에서 컨슈머 초이스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대단히 잘하고 고민했던 부분은 퍼블릭 헬스 관점에서 특히 세이프티 관점에서는 많은 고민을 저희는 담고 왔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규제 환경에 많은 영향력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크게 식품 산업과 적어도 둘러싸서는 이런 네 가지 정도는 하이라이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과연 과학과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는 우리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경험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컬처, 즉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떤 관습과 문화가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구조입니다.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가지고 있던 규제 환경들을 보면 과학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그리고 연구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서도 끊임없이 갭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왜 이 갭이 발생하는가는 제가 이따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율보다는 국가가 총체적 관리를 해오는 시스템을 과거부터
해왔던 유지해왔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이 국가의 책임으로 더 많이 전가되고 국가는 억울한 부분 많습니다. 저도 개인 기업에 가기 전에는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일할 때 사건 사고 터지면은 공무원들이 집에 못 갑니다. 제가 기업을 딱 갔더니만 화장품 사고가 터졌는데 우리는 6시에 다 퇴근을 하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모든 것들이 어떤 사건 사고와 관련된 중대한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바로 국민들의 신뢰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식품산업은 대기업의 일부 아주 적은 숫자의 소수의 기업들이 마켓쉐어를 그대로 다 가지고 가고 정말 중소의 작은 난립된 많은 기업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사건 사고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의 어떤 큰 기업이 와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취약한 것은 글로벌 아젠다에 되게 취약해요. 국내 기업들이 로컬 기업들끼리만 경쟁을 해오는 그런 구조를 가져오다 보니까 글로벌의 대기업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글로벌 아젠다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그 부분을 많이 다뤄주기 어려웠던 부분이 우리의 규제 환경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글로벌의 어떤 아젠다들을 가지고 가느냐 일본이 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일본 정부가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차이나가 식품 산업에 신식품 어떤 분야에 투자하는 금액에다가 일본 보게 되면 일본하고 한국이 글로벌 회사들이 성공하지 못한 아주 좀 대표적인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랑 틀려요. 일본은 굉장히 그 나라의 자국의 산업에 경쟁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별로 글로벌 회사들이 들어가 성공을 못했던 거고 우리나라는 유통구조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본이 이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농림수산성에서 이러한 규제 환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거죠. 8가지 이런 카테고리를 지금 우리 식약처도 대부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식품 분야들을 육성시키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육성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아젠다를 물고 들어가면서 이 육성 분야들을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저희들이 특이하게 볼 점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저기서 이제 조금 식품 쪽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초이스와 경쟁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들을 도와줄 것이냐 하는 부분을 FDA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은 가장 큰 지금 아젠다가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신제품 이렇게 들어와갖고 뭐 육가공 대체품이라든지 뭐 3D 프린팅을 통한 새로운 뭐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든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벨푸드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큰 카테고리를 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웬만한 게 해결이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모든 식품 공전에서 촘촘하게 칸칸이 어떤 이 칸을 만들고 있으면 새로운 게 하나 등장하면 어느 칸에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는 이것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정의를 만들어야 될까? 그 안에 뭐를 만들어야 될까? 이러다 보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큰 통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집어넣어서 유연성 있게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가의 역할이 여기서 제가 나중에 요약할 건데 오히려 국가가 마스터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서스테이너빌리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푸시를 합니다. 지금 유럽 이 규제 따라가려면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저희 회사도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저는 인센티바이즈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아젠다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부터 성숙돼서 온 마켓이 아닌데 이걸 갑자기 하라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못 따라 나가고 뻗습니다. 예, 대기업도 지금 못하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약간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도 하고 기반을 만들어줄 것인가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좀 크게 범부처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런 글로벌을 보면서 우리의 키러닝이 뭐냐 도대체 여기서 얻는 아하 모멘텀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 관습을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세이프티 관점에서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의 정부의 역할은 되게 클리어합니다. 즉 세이프티를 담보를 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 그 컨슈머들을 미슬리딩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차세대에서는 건강을 어떻게 프로모션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가 국가의 가장 핵심적 역할이고 지금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밑에 이런 것들을 좀 써뒀는데 사실은 왜 갭이 생기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보이는 이걸 연구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하고 레귤레이션 리스크 어세서하더라고요.
knowledge gap이 여기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친숙하지도 않은 familiarity하고 knowledge gap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한쪽은 앞서가고 한쪽은 뒤에 가니까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떻게 트랜스퍼런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러닝을 해나갈 것인가, 러닝을 주고받고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요즘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활성화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제 그 각 영역별로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과 얘기를 들으시려고 하는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시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소비자들과의 컨슈머 컨피던스 없이는 컨슈머 애티튜드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식품은 아까도 말했듯이만 컨슈머 초이스이기 때문에 이 애티튜드 변화 없이는 시장의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의 이런 규제 방향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프로모션할 때 안전을 중시하되 새로움을 막지 않는 이런 철학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어떻게 보면 소셜 밸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안에 젠더 문제도 담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폭넓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이라는 걸 만들어서 본부처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장 핵심은 정부의 강제적 개입 부분과 소비자 초이스와 소비자를 프로텍션하는 이 부분에서 선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가 아마 가장 핵심적인 결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아까 레귤레이터리 사이언스는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는 과학이자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돼야지만이 우리 공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 생길 때마다 갖다 넣어가지고 공전도 계속 이렇게 앞뒤 맥락이 컨시스턴시가 없는 그런 규제가 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해야 될 역할은 너무 뚜렷합니다. 세이프티 확보하고 서베일런스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미슬리딩 방지하기 위해서 에피카시 부분과 레이블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뉴트리션과 컨슈머 초이스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헬스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규제과학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좀 빼야 될 부분은 품질과 규격이 관리되는 부분들, 너무 촘촘히 만들어놓은 공전의 이 플랫폼, 템플릿 이런 것들은 조금 힘을 빼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규제과학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요즘 최근에 처장님한테 되게 정말 감명받았던 것은 규제과학을 통한 규제 서비스 기관이 되겠다는 것, 결국 이네이블러스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 소통입니다. 이 소통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정말 열리게 소통을 해야지만이 선제적 연구 토픽을 만들 수 있어요. 선제적 연구 토픽 없이는 파트너십과 코옥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새로운 식품은 서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서로 키러닝을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규제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 이 부분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많은 테크놀로지의 갭, 즉 레귤레이션의 바틀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각 스테이크홀더들 간의 지식의 수준과 그 다음에 이해도가 다른 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말 마무리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희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안전을 중시하되 새로움을 막지 않는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규제기관의 역할과 그리고 규제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서경원 식품약품안전평가원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제품 심사, 건강기능식품의 심사 그리고 규제과학에 기반한 R&D 등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원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가원장 서경원입니다. 저는 규제과학 발전을 해서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숙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규제과학이 왜 필요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규제과학이 필요하다고 하는 영역이 완전 새로운 첨단 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과학은 계속 발달하고 그 과학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첨단 의약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따라가면서 규제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R&D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R&D 예산이 적절하게 잘 활용돼서 마지막 시장으로 좋은 제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식약처가 많은 규제를 했어요. 규제 과학을 했다라기보다는 안전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규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01년부터 GCP라든가 DMF, IND 도입, 또 여러 가지 법을 만들면서 각 제품별로 어떻게 하면 촘촘하게 규제를 잘해볼까 하는 데 집중하면서 저희 식약처가 일을 해왔고요. 아까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보통은 저희 한 개발하는데 8년에서 9년이 걸리거든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는 개발하는데 11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심사한 게 40일에 걸렸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아주 혁신적으로 기업과 식약처 같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왜 필요한가를 얘기하면서 코로나가 큰 역할을 했어요.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이 만든 백신이 우리나라 손으로 만든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려고 하면 식약처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됐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은 나와 있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돼요. 저희도 모르고 기업도 잘 모릅니다. 이 제품을 더 효과가 있는지 또 안전한지 품질의 유지가 되는지를 보고자 하려면은 기업과 또 우리가 같이 함께 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바이오에스 산업의 R&D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1조 6천억 원이었고요. 올해는 1조 9천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 복지부가 한 37%를 차지하고 있고 과기부 또 산자부 여기에 나와져 있지는 않지만 중기부까지 하면은 이 바이오에스 제품에 투입되는 R&D는 참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R&D가 투입이 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좋은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지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R&D가 이러한 예산이 적절하게 제품으로 잘 연결이 돼야지만 하는 것도 또 저희의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바이오헬스 규제가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2021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과기장관에 의해서 발표를 하고 전부 다 컨센서스를 얻은 바가 있고요. 이 내용을 자세히 여기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규제과학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이제 선점을 우리가 하면서 또 이 의식을 확산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오늘 네 번째로 하고 있는 규제과학 포럼입니다. 1, 2, 3차에 걸쳐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약처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9개의 꼭지가 있는데요. 크게 저는 이걸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신기술의 제품이 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식약처가 지원하는 것, 그게 전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에서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는 R&D가 정확하게 제품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제 정합성에 대해서 식약처가 역할을 해주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뭐 이영기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식약처에 있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또 강화하고 바깥에 있는 인력을 잘 양성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 또 세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식약처가 R&D 올해 1340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 R&D가 이 예산이 규제과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서 잘 활용이 되게끔 하는지가 또 저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개의 큰 대과제를 이렇게 작게 나누면 한 9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처장님 말씀대로 4월 25일에 제품화 전략 지원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안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3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품화 지원팀, 혁신 제품 심사팀, 임상 심사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과 그리고 새로 또 증원이 된 10명의 인력을 합쳐서 9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본 컨셉은 그 전에는 상담 또 따로 임상 설계 따로 그리고 심사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지붕을 만들고 그 안에 사전 상담에서 임상으로 임상에서 다시 또 신속 심사로 넘겨주는 어떤 유기적이고 융합된 형태의 그 제품 지원을 하는
조직을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제품 지원뿐만 아니라 또 식약처가 갖고 있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규제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또 계속 수립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 과제를 그러한 목표와 비전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많이 들어가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부처에서 바이오 헬스 분야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전부 바이오 헬스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식약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떠한 시험을 하면 적절할지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해주고 또 평가를 해주는 이런 규제정합성 파트를, 규제정합성 단계를 이 다른 전체 국가 R&D에서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개발 단계가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 식약처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에서 이러한 영역을 담당하도록 하고요. 제품화가 임박한 단계의 제품들은 저희 식약처가 직접 규제정합성 평가를 해주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규제정합성 평가를 해달라고 들어온 아이템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약 한약제제에 대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줄기세포에 대한 게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 제품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현재 기준이 없거나 또는 아주 완전히 새롭거나 해서 기업에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식약처도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런 영역에 대한 규제정합성 수요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더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도 새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정부와 또 대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좀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분야, 예를 들면 마약류의 평가 또는 담배에 대한 평가를 잘하는 대학을 하나를 지정을 해서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까지 모든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확산을 시키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식약처와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걸 저희가 기술혁신센터라고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에 규제과학과를 가지고 계시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와 계십니다. 지금 현재 8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규제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 실험실적인 역량도 가지고 있고 또 그 저희가 드라이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의 역량도 같이 겸비한 인재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내겠다, 민간으로 내보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훈련이 돼서 좋은 인재들이 저희 시장에, 저희 민간에 그리고 또 조직에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아까 또 이영기 박사님 말씀하셨죠. 외부에 대한 역량 강화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다른 데서 발표한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저희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속 교육을 시켰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한 거는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새로 저희가 도입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요. 들어온 지 한 2년 미만의 직원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평가와 그리고 또 필기 평가를 같이 종합을 해서 심사자들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 또 심사자들이 스스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우리도 알고 또 심사자도 알고 다음번 교육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활용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구성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식약처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네 커다란 네 가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로써 세 분 연자분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의료제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규제과학의 해야 할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패널 토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널 토의에서 자장으로 수고해 주실
손여원 원장님 소개드립니다. 손여원 교수님께서는 네, 식품의약품안전평가 원장님을 자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원장님을 역임하셨고요. 규제기관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 FDC 규제과학회 회장으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함께해 주실 패널분도 소개드립니다. 세 분의 연자분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의 스타트업이시죠. 웰트 주식회사의 강성지 대표님, 그리고 지난해 학교 내에 푸드테크학과를 신설하셨다고 하십니다. 서울대 식품생명공학과의 이기원 교수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 앉고 계신데요. 네, 손여원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FDC 규제과학회 회장 손여원입니다. 여기 오니까 그 낯익은 얼굴들, 보고 싶었던 얼굴들도 많고 또 영어들도 굉장히 그 익숙한 약간 고향의 그 언어들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아주 좋은 주제, 그 추격에서 선도로, 그리고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규제과학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세 분의 연자께서 좋은 발표해 주셨고요. 이영기 교수님, 조양희 부사장님, 서경원 평가원장님 좋은 발표해 주셨고, 또 이기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님과 강성지 웰트 대표님이 함께 우리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이기원 교수님과 강성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약간 보니까 이제 이쪽 그 발표자 분들보다는 패널 분들이 좀 더 그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 가실 좀 젊은 세대처럼 보이기는 해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 시작을 조금 도전적으로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혁신 의료 제품의 등장, 또 푸드테크 산업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제과학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기원 교수님, 뭐 이력을 보니까 최초, 뭐 최연소 이런 것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원 교수님, 또 강성지 대표님, 또 강성지 대표님도 이력을 보니까 의과대학을 나오셔가지고 또 복지부에서도 일하시고 지금은 또 주 웰트를 이끌어 가시는 또 정말 다양한 또 다방면의 능력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혁신 제품의 등장이라든지 푸드테크 발전에서의 규제과학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이기원입니다. 오늘 처장님과 또 원장님께서 이렇게 규제과학이라는 앞으로 새로운 어떤 식약처의 비전과 또 앞으로 기존에 해오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대학 또는 이제 산업체하고의 어떤 연계성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오늘 발표해 주신 어떤 연사분들께서 또 이 포럼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의 말씀에 좀 더해서 식품과 관련된 이제 푸드테크 분야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통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이고 또 온라인을 이용해서 디지털로 가면 거기에 맞는 플랫폼들이 바뀌게 되고 결국 그 플랫폼은 다양성과 혁신성으로 바뀌어가는 구조로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이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성과 소비자의 가치관에 맞는 맞춤형 식품으로 산업이 바뀌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요즘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 키친을 하는데 이제 큐커라고 하는 18분 이내에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조리해서 공급하고 구독 경제하는 플랫폼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 키친 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식품들을 이제 앞으로 평가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한테 맞는 식품을 측정이 가능한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 의료기기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존의 어떤 생각, 현미는 혈당을 낮춘다. 예, 실제로 보면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그게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거나 했을 때의 그런 어떤 임상적인 결과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기가 직접 먹어보고 자기가 직접 평가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어느 게 더 정확하게 소비자한테 맞는 거냐, 내가 직접 먹어보고 내가 직접 측정하기에 맞는 건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확률적으로 우리가 임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맞는 건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규제와 실질적으로 현장에 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식품 제조 기업하고는 다르게 마치 이제 이 제약 기업과 바이오텍 기업이 나오는 것처럼 푸드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기업 가치 역시도 이런 푸드테크와 관련된 플랫폼이나 거기에 맞는 연계된 스마트한 어떤 바이오 기업들, 또 스마트한 이제 요즘 바이오나 이런 식품과 관련된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는 스마트팜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기업 가치가 높은 형태로 바뀌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산 제조의 어떤 그런 어떤 평가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평가했을 때의 결과치를 반영하는 그런 어떤 이 제도나 거기에 맞는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정책도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의 맞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경제 생활 수준에 따라서 영양에서 시작해서 기능성, 뭐 안전에서 영양에서 기능성으로 가다가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ESG 차원에서 어떤 이런 윤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러한 어떤 제품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까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식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이런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개인한테 맞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천받고 그런 걸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어떤 제품이 더 설계가 되고 개발이 될 텐데, 자,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규제과학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기존의 전통적으로 우리가 제조했던 제품과 이런 소비자에 맞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하고 설계하는 제품들을 어떻게 양립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좀 산업적으로 규제과학의 틀 안에서 같이 키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좀 추가하면 그 케어푸드와 메디푸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진단을 통해서 뭔가 식품에 대한 처방을 하는 것하고 일반인들이 자기 관리에 대한 어떤 식품들은 식단 형태는 저는 케어푸드 쪽으로 좀 더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한번 처장님께서 저희 센터 방문했을 때 대체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축산 또는 기존의 이제 산업하고 좀 부딪히는데 대체라는 단어는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게 리플레이스먼트가 아니라 올터너티브는 원래 대안 식품인 건데 대안이라는 건 이제 선택을 준다라는 맞춤에 가까운 쪽인데 지금은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체육이라는 게 되게 보편적인 단어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약간 이런 컨셉도 대체가 요즘 사회 우리 사회에 약간 좀 여러 가지 갈등을 좀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과의 어떤 이런 좀 이해 충돌이나 이런 게 자꾸 있어서 자꾸 이런 영역에서 산업 영역에서 대체라는 단어보다는 뭔가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선택을 줄 수 있는 맞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규제과학에서 어떤 개념 정리에서 좀 케어푸드, 메디푸드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대안식품과 대체식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더 개념에 대한 어떤 좀 차별성과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원 교수님, 소비자의 선택을 고려하는 이제 식품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이제 규제과학이 그런 것을 잘 수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강성지 대표님께서는 주로 새로운 혁신 제품이 등장했을 때 어떤 규제과학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웰트 주식회사 강성지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 식약처는 가장 과학적인 기관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규제과학을 또 말씀하시는 게 그만큼 새로운 제품들이 급박하게 등장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과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이제 한계를 느끼는 포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제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기능이라고 하면 원래 안전성, 유효성을 얘기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데 사실 그 부분에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전성이라고 하면 양심인 것 같고요. 유효성이라고 하면 상식인 것 같은데 상식적이지도 않고 양심적이지도 않은 이제 회사들을 찾아서 뭐 경찰의 그 역할을 하고 사회적으로 이걸 믿을 수 있냐라는 그 신뢰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것이 사실 그대로 있다면 여기에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도입할 것이냐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 산업계 입장에서의 규제는 산업의 좀 수준을 높여주는 모의고사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기존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규제의 어떤 잣대나 발을 세워주시면 그 발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뭐 검증을 하고 미리 단련을 해서 그 산업의 수준을 어느 정도 높여내는 것이 이제 그 규제로서 갖는 가장 큰 순기능이라고 보고요. 그런 업체들이 사실 해외로 나갈 때 똑같이 그 발을 넘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것이라서 뭐 다른 나라랑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 맞추면서 너무 낮아도도 안 되고 너무 높아서도 안 되는 그 규제의 어떤 바의 높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나라를 참고를 해서 보면 두 가지가 조금 디지털 헬스 쪽에서는 주요한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는 그 주제로 전체가 이제 묶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다 보니까 뭐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좀 책임 분배 재조정. 그래서 이 그 제품 자체가 그 볼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조업자나 그 실제로 제품을 다루는 그 주체에 대한 책임을 같이 이제 떠안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고 이건 안전하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그리고 그 이 정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 제품을 관리하는 주체라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네가 책임을 져라 라는 식으로 주셔도 이제 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살필 때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리얼타임으로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적으로 클라우드나 이런 곳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이제 안 생길 수도 있다. 생기더라도 좀 빨리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 뭐 디지털 헬스 규제 지원가라고 만들어 주셔서 사실 저희도 되게 기대가 되고 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의견의 창구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무 부서가 지금까지 없었고 전담 인력도 없었는데 이제 그 간판 안에 이제 그 실제로 디지털 헬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인력들이 양성이 되고 그 저희 업계의 어떤 의견들도 들어주시고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저 안타깝습니다. 가장 플렉서블한 제품을 다루는 과인 것 같아요. 식약처에서.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실 거고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좀 우리가 한번 바깥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실 삼성전자 복지부를 중간에 거쳐서 삼성전자를 갔던 게 좀 큰 어떤 아이오프닝 하는 그 계기였는데 이종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게임이나 자율주행이나 우리가 아는 그런 IT 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보듯이 그들도 데이터를 똑같이 어차피 봤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단지 매출에 맞춰져 있었을 뿐이에요. 어떤 그 서비스의 퍼포먼스에 맞춰져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성, 유효성, 상식과 양심의 기준으로 보진 않았던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방법론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게임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충분히 살펴서 개인에 따라 최적화를 해냅니다. 그래서 그 총량 자체가 충분히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그 매출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매출이 아니라 이제 다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면 되는 일일 거고요. 뭐 테슬라를 예를 들면 자율주행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거를 적발해내서 고쳐내는 역할들을 하는 거를 되게 그 타이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두 번 실수를 하느냐를 보는 게 이제 그들이 그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 같은 것들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즉시 교정할 수 있고 두 번째 실수를 똑같은 케이스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좀 포커스를 바꿔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노심초사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적발해낼 수도 없는 와중에 그래도 한 명의 희생은 생길 수 있지만 두 명은 생기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수시로 A/B 테스트 합니다. A/B 테스트가 말이 좋아서 A/B 테스트시 RCT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험군과 대조군이고, 대조군은 지금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서비스인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샌드박스 버켓을 하나 만들어서 그 퍼포먼스를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개선됐는지, 거기서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그 제한된 그룹 안에서 해결이 되면 즉 비로소 전체를 디플로이하는, 그래서 그 국소적으로 계속 그 안에서의 제한 적용하고 확산하는 그 과정을 무한 루프를 돌리면서 서비스가 발전해 온 게 지금의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이기도 하고 페이스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방법론적 측면에서 우리가 뭐 모든 힘을 들여서 몇 조 원짜리 임상을 해서 모든 케이스를 다 들여다보고 나중에 문제 안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론들을 우리가 규제를 어떻게 소화시키고 자발적으로 그 플레이어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운영하는 규제와 맞닿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면 아마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담는 새로운 그릇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강성지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양식과 상식의 그런 세상에서 규제 과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바이오헬스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이제 그런 틀에서 움직여야 되고, 또 실제로 그 리얼타임에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정말 완전 리스크 제로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두 번 실패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저 이영기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이영기 교수님, 보통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혁신적인 제품을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또 이게 어떻게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혁신적인 제품의 도입과 안전성 확보는 서로 상충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은 좋을까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나 방향성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교수님. 제 발표에서도 강조했지만 제로 리스크가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관념, 즉 규제 기관이니까 규제만 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불확실성 자체가 규제 행위의 생내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인 어떤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후에 개발해서 다양한 형태의 유연함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선생님께서 닥터 팩이 시더 디렉터 하셨는데 그분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FDA를 대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FDA에 이제 지금 만 몇 명 있는데 거기 이제 리뷰어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절대로 식약처 어떤 특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매우 이제 아주 페리퍼럴한 어떤 경험입니다. 점점 더 다양한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변형한 식품 또는 식품 유래 물질을 이용해 치료 효과를 달성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를 이용해 형질 변환을 실시함으로써 미량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 이를 경구 투여로 줄 때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형질 변환된 것을 직접 몸 안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장, 그러니까 위장관은 몸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몸 바뀝니다. 바뀝니다. 몸 밖. 외배엽인데 외배엽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마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몸 바뀝니다. 어쨌든 몸 안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 물질이 인체 유전자에 함입되거나 특정한 질병 관련 유전자를 타겟팅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유전자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규정은 매우 넓게 유전자 치료제를 정의함으로써 이에도 유전자 치료제의 범주에 속합니다.
제 경우의 문제는 이러한 제품을 건강자원자에서 우선 내약성과 가능할 경우 약동학 양상을 파악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하실 수 없는 식약처 담당자의 원고함이었습니다. 왜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환자 갖고 하면 되지 않느냐, 환자 갖고 스타디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6개월이면 끝날 거 3년 걸려도 못 끝나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는 물론 최종적으로 식약처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왜 이게 유전자 치료제로 분류돼야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유전자 치료제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규정에 의하면은 특정한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전성 기본적인 것들이 파악이 되면은 건강자원자를, 그러니까 그 경우 유전자 치료제는 여기서 얘기했던 유전자 치료제가 아니라 실제 지인 머티리얼을 몸 안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건강자원자를 대상으로 스터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식약처 담당관께서는 제가 소개했던 소위 독수리 오형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혁신 제품의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은 뭐냐면은 네, 안전성 확보 중요한데 기본적인 것들이 확보되면 그리고 그것들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는 그거는 조금 좀 맡겨둬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사회가 적어도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가끔씩 제가 이제 이런 신약 개발 현장에서 뭐 저희가 이제 제약기업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하니까 하다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것이 심판이 갑자기 원장을 떼고 그라운드에 내려와서 공을 차시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그 우리 이영기 교수님이 경험하신 그런 것들을 그냥 식약처와 교수님과만의가 아니라 이런 포럼이나 또 학회 이런 데서 많이 토론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식약처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앞으로는 조성이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양희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 속 그 뭐 영양 섭취라든지 건강관리 이런 의료 새로운 건강관리 방법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이제 이런 것이 등장했을 때 저희가 넘어야 될 허들이 무엇이고 또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회장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 새로운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서 허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허들은 아마 이겁니다. 나머지들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규제 틀을 갖고 있는데 규제 틀이 없는 즉 식약처가 인접 영역에 있지 않는 여러 가지 헬스케어를 판단할 수 있고 측정하는 평가 도구들일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대표님께서도 뭐 웨어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많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정밀 역량이라든지 어세스먼트에 되게 다양한 툴들이 여기에 연계되어서 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할 것인가. 이제 지금까지 식약처에 세운 방향대로 딱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 에피카시가 있는 걸 정부가 이거를 선을 꺼서 관리해 주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파지티브, 네가티브를 구분해 주지? 라고 정부는 딱 우선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 그런 접근이실 것 같은데 이 방법으로 접근해갖고는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바틀넥이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그럼 해결해야 할까 하는 방식 좀 고민을 해보면 현재 규제 틀 안에서 보면 첫 번째는 정부가 모든 것들을 파지티브하게 정해주고 규정해주려고 하는 이 시도는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는 순간 굉장히 묶일 텐데 그러면 그걸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시장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둬.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사회적 방식이잖아. 이걸 어떻게 그냥 둬 하는 그런 아마 괴로움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양한 실험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할 때도 이거는 해라 하지 마라 여러 가이드라인을 너무 세부적으로 주고 계세요. 이게 다양성이 되려면 다양하게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좀 더 제한된 틀 속에서는 마음대로 놀게끔 놔두면서 그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의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하고 정부는 모니터링했다가 그런 것들을 나중에 규제 틀 안에 담아나가는 그런 방식의 접근들이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발표에서는 많은 그 규제 기관의 역할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저도 산업계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 산업계에 있는 좀 더 성숙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산업계에서 이런 일들을 사회적인 어떤 그런 큰 틀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을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까빠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더스트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글로벌 회사에 저는 이제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회사는 정말 국가기관들하고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열려있고 수준도 그 정도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정부기관만 너무 의존할 게 아니라 정말 산업체들도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이런 일들의 적극적 파트너가 되어서 스스로 검증해 나가는, 그리고 사회 문제에서도 좀 대처해 나가는 그런 담대함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조금 더 자유롭게 운영해 보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좀 더 역량을 더 키워서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요.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짧게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과학, 이제 저희가 규제 과학을 얘기하는데 이제 식약처가 제안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규제 과학은 규제 기관의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그 규제 과학이라는 거라는 뭐 용어가 나오면 바로 항상 밑에 식약처가 나오고 꼭 그래서 식약처가 하는 또 이제 레귤레이터 어페어하고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성지 대표님은 실제로 또 그 국가대학 졸업하시고 그 공적인 영역에도 계셔보고 또 실제로 이제 기업 하셔보고 그러시니까 이런 규제 과학을 이렇게 민관이 같이 협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시작인 것 같고요. 뭐 저도 제안에 제가 너무 많아서 뭐 이게 정부 관점도 경험을 해봤고 기업 관점도 경험을 해봤고 의사의 관점도 경험을 하고 해봤으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셋이 다 합의를 맞춰야 제 입으로 뭐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의 그 협의체나 구조체 형태대로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워낙에도 많이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 좀 그 적극적으로 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뭐 학회나 산업계 협회나 그게 뭐 대표성을 그래도 지니는 조직이고 단체이다 보니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견 취합을 좀 해주시는 역할들을 도와주시면 뭐 그 뭐 각각의 어떤 아젠다나 이슈에 대해서 뭐 그래도 합의할 수 있는 의견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뻔한 답변을 드려가지고 조금 민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늘 패널 분들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칭찬만 해주시니까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마 이제 이런 그 규제가 포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규제에 대해서 열린 이야기를 많이 해보겠다라는 또 식약처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포럼에서만 그치지 않고 아까 이영규 교수님 말씀하셨던 주제라든지 또 강성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그 조금 더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되고 또 거기서 많은 대안을 도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서경원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 우리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발전과 규제기관의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상관성이 높습니다. 규제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에서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미국 FDA의 EMA를 보시면은 그 규제기관은 독자적으로 심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가장 그 중요한 그 두 가지 산업의 발전의 수준과 규제 역량은 항상 더 같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규제기관의 역량과 또 그 산업의 수준이 같이 비례해서 간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패널 분에게는 마지막 그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한 개나 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용하는 한 바이오헬스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식약처의
규제과학 연구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식품 쪽에서는 우리 이기원 교수님 그리고 의료제품 쪽에서는 그 이영기 교수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규제과학 연구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서경 원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굳이 하나 추가한다면 이제 연구중심대학 입장에서 보면 과기부가 많은 원천기술에 대한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바이오 헬스로 적용되는 어떤 지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의학이나 이런 쪽 분야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을 하는 식생활과 관련된 식품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나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에 있는 젊은 MZ 세대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관련된 과학이나 샌드박스를 학교 안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게 이제 우선은 과기부하고 사실 식약처가 오늘 말씀하셨던 그런 센터의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이제 보통 이런 기술 쪽 얘기할 때는 POC라는 단어 씁니다. Proof of Concept이라는 단어 쓰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컨셉을 프루브 해볼 수 있는 어떤 센터, 그게 일종의 약간은 규제 과학과 관련된 분야인 것 같아서 실제로 이런 대학이 좀 더 이런 교육적 역량 차원에서도 그렇고 바이오 헬스 차원에서도 좀 자기한테 맞는 어떤 맞춤형 어떤 식약에 관련된 바이오 헬스에 관련된 그런 어떤 실증을 해볼 수 있는 센터를 몇 개 시범적으로 좀 한번 규제 과학과 연계해서 과기부하고 같이 한번 대학 내 해서 실제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연구를 자신의 어떤 삶하고도 한번 연계해보고 또 좀 더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생태계에 어떤 스타트업하고 컴퍼니 빌딩하는 거하고 좀 연계해 볼 수 있지가 그런 의미에서 약간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 내 이런 규제과학과 연계된 저는 뭐 POC 센터라고 단어를 썼는데 아이디어로 그냥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한두 번 해보는 걸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영 교수님. 오늘 이제 서경 원장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제품화를 주도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과학적 문제를 사전에 프리엠프티브하게 풀어내시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여서 너무 기쁘고 기대가 큽니다. 제 발표 중에도 강조했지만 주마가 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이제 채찍질을 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혁신의약품, 그중에서 특별히 Advanced Biotherapeutics 개발을 안내하고 허가 기준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규제과학 발전이 시급합니다. 또 두 번째로 융합의료제품입니다. 융합의료제품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는 두 개 이상의 식약처 부서가 동시에 관여 또는 주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어디부터 시작할지 정말로 난감합니다. 제가 잠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함께 사용하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자문에 응한 적이 있었는데요. 식약처에 물어볼 때마다 다른 답변을 들어서 종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참 큰 어려움입니다. 융합의료제품은 한 개의 부서에서 일괄해 심의하시고 필요한 규제과학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 식약처의 뭐 식약처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적으로 규제과학 R&D에 필요한 그런 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또 오신 그 강성지 대표님 또 우리 그 조양희 대표님의 그 부사장님의 의견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성지 대표님 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치료기기 지금 개발하면서 데이터 서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임상시험을 하는 동안과 임상을 끝난 이후에 투입한 리소스가 동일합니다. 예, 그냥 그 실제로 환자들의 어떤 그 치료를 위한 모니터링이나 그것을 하면서 이제 검증해서 그 즉시 나오는 데이터와 그 출시한 이후에도 사실 그 PMS라고 불려왔던 영역이었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더 많은 환자들을 우리가 상대한다고 했을 때 보는 그 수준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식약처가 허가를 하는 이벤트라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그냥
한번 저희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에 한번 생기는 이벤트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뭐 식약처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가 가장 로어 마진,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어떤 기준이나 그 건강권,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지켜야 되는 그 로어 마진을 이제 담보를 해주시는 거일 거고, 결국은 거기에서 계속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의학 지식을 한번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을 시켜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실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저희뿐만이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그 쪽의 주체들에게도 이제 확산이 되고 우리나라 산업의 표준이 되고 우리나라가 최소한 헬스케어나 바이오 의료 산업에 있어서도 어떤 기본기와 뭐 역량 자체가 강화되는 형태로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그 기반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양희. 연구를 하는 방향 측면에서는 저도 식약처 연구 과제를 정말 많이 했고 또 지금도 평가를 해보면 계속 연구가 기존에 했던 사건 사고 나고 모니터링하고 연구 뭐 새로운 방법 개발하고 서베일런스하고 뭐 그다음에 광고 홍보하고 이런 너무 패턴에 박힌 그런 연구들보다 조금 더 선제적인 관점에서 연구 과제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캔디데이트는 아까 서스테이너빌리티와 관련돼서 식품 산업에서 해야 될 것들 정부 투자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 기업이 그걸 다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제 발굴을 좀 하고, 두 번째는 아까 knowledge gap을 좁히면 진짜 선제적으로 regulatory science 안에서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연구과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연구과제 발굴에서 과연 그런 부분 쪽에 직접적으로 두고 연구의 어떤 과제 발굴들이 딥다이브하게 좀 안 일어났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 편이어서, 그런 연구과제를 해서 한 서너 개 정도의 있던 선도과제 형태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기업에서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한 30% 저희가 리소스 쓰고 70%는 현재 저희들이 그 뭔가 이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고 있듯이 선제적으로 어떤 리소스를 얼마만큼 쏟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 발굴을 저는 하는, 그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과제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발제하신 분들 그리고 여기 오신 패널 분들의 의견은 들었는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오늘 발제해 주신 그 세 분의 연사님들 그리고 또 오신 두 분의 패널님들께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의견 주실 분 있으시면 한 분 또는 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성함이 안 보여가지고 말씀 나동희 교수님의 말씀 주세요. 네, 중앙대 약학대학의 나동희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새롭게 이제 그 규제과학 대학원 저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아까 이영기 교수님께 특히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독립, 그러니까 규제과학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저도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규제과학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건 어떤 약간 정의도 굉장히 브로드하고 약간 좀 모호한 부분도 있고요. 뭔가 이게 우리가 학문이라고 한다면 일단 개론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원래 교육이라는 건 학부부터 이렇게 좀 더 밑은 좀 아래 단위부터 이렇게 교육이 되어야지 이런 학문으로서의 어떤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대학원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의견 제가 대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목표로 해가지고 가야지 되는지 있어서 이런 학문 영역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영기 교수님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더 이렇게 좀 해주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 교수님. 고민을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제가 참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약간 좀 나몰라라 하는 듯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과학 자체가 전통적인 의미 학문적과 그러니까 아카데믹 사이언스랑 매우 다른 것이 규제과학은 메타 사이언스이거든요.
과학에 관한 과학 또는 과학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다학체적인 또 다른 과학이기 때문에 이게 인디비주얼 사이언스랑 너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도 없고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규제과학이라고 해서 봤더니 기존에 했던 아카데믹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아카데믹 사이언스를 또 몰라서도 안 되고 또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제과학이라고 하는 게 학문적인 영역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려면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든 간에 정부와 학교 또 뭐 관련 어떤 아카데믹 어떤 그 소사이어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손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 이런 규제과학 학회와 같은 데가 일종의 좀 퉁을 쳐야 되는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딜이 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규제과학을 전공하는 어떤 아카데믹 패컬티가 규제과학으로 테뉴어를 받을 수 있겠는가?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또 다시 그러면 인디비주얼 사이언스로 무슨 뭐 웬랩이나 드라이랩이나 이런 거 운영하면서 페이퍼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가능하겠는가? 근데 그게 가능하도록 하려면은 규제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을 수 있겠는가? 물론 식약처는 있지만은 식약처에서 주는 것은 대개 이제 식약처가 어떤 하려고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조하는 식의 어떤 뭐 가이던스 개발하고 또 어떤 그런 정책의 효과 판정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아카데믹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동일한 그 고민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CERSI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FDA가 몇 개 대학에 퉁으로 쳐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연구비 걱정 없이 연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CERS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제가 있었던 Georgetown University, University of Maryland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Hopkins, 다음에 뭐 어딥니까? UC San Francisco랑 Stanford, 다음에 저기 Mayo Clinic이랑 저쪽 하버드 이런 데가 하는 게요 다 거기랑 퉁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줄 테니 여기에 있는 faculty가 faculty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한국의 아카데믹 커뮤니티는 다 한 가지만 써야 되죠. 해야 되잖아요. 논문 쓰는 거. 제가 한국 와서 참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교 교수가 강의 열심히 하면 평가 못 받아요. 여러분 다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열심히 안 해요. 왜냐면 평가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게 규제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아카데믹 디스플린으로 자리를 잡아야만 이 분야에서 공부하시고 커리어를 개발하려고 하는 젊은 어떤 이제 학자분들이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맡겨놔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회나 또 식약처 이런 또 학교 이런 데가 학회 이런 데가 같이 소위 말하는 빅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그게 선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이제 뭐 그것까지 제가 답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답이 됐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렇지만 공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질문 하나. 질문이 하나 더 질문이. 네,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 예. 드리겠습니다. 네, 연세의대의 신검의 용동훈입니다. 저는 교원 벤처를 하고 있어서 실은 와서 오늘 강의를 듣고 추격에서 선도로 역할을 바꾸겠다라는 우리의 그 지금 타이틀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느끼고 굉장히 희망이 커졌습니다. 식약처에서 R&D 기술 규제 뭐 적합성 과제를 하시고 규제과학 진흥원 같은 그런 구조를 만드셨다고 하니까요. 하나 걱정은 이런 여러분들의 노력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가 외부에 있지만 많이 지원 내지는 지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냥 잠깐 제가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돼서 제가 이 시간을 더 해도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잠깐 마무리 말씀 잠깐만 제가 학회 회장으로서 여기 참석을 했어서 이제 오늘 포럼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포럼은 포럼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이제 6월 24일에서는 그 한국 FDC 규제과학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학술대회를 하는데요. 거기서도 이런 규제과학의 개념이라든지 해야 될 일들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동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리고 또 이영기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규제과학이 정말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개론책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한 것들을 앞으로 나눌 수 있는 장은 계속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면 저희가 그 추격에서 선도로의 어떤 저희의 지금의 그 숙제, 저희의 바람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된 시간을 조금 제가 이미 지나버려 가지고 아까 질문 주신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 어떡하나? 우리 강주혜 과장님 네, 한 분 더 듣고 한 분만 마무리할까요? 저기 네. 지금 선 드신 분까지만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먼저 본인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GD넷 코리아에서 의학 분야를 담당하고 식약처 출입하고 있는 김현근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규제과학이라는 저는 코로나19를 처음부터 취재하고 있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규제과학이라는 말을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기대도 있는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이제 외부에서 학자분들이 아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식약처 그다음에 산업계 학자분들이 아닌 외부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규제 과학이 너무 산업적인 측면에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규제 과학을 규제 간소화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조차도 규제 과학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식약처가 해야 될 것인지 평가원이 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규제 과학이 왜 필요하고 규제 과학을 왜 식약처가 추진하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제 앞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교수님 말씀과 좀 비슷한데 정책이라는 게 지속성이랑 결국 확대가 필요한데 새 정부가 이 규제과학을 지속하고 싶고 이렇게 식약처가 하려는 데에 대해서 지지를 해줄 것이냐 의지를 갖고 있을 것이냐라는 거를 이 안에서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 같이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 첫 번째 규제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규제 간소화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채널과 또 여러 장소에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과학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에 가장 적절한 규제를 입혀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안전하고 관련된 규제는 절대로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불필요한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던 규제를 걷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그 산업계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 식약처가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 규제과학이라고 그 전부터도 계속 해오긴 했었지만 더 크게 홍보가 됐던 부분은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나 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면서 식약처의 규제과학이라고 하는 역할이 얼마나 추진을 시키며 동력을 줄 수 있는지를 이번에 이제 경험을 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이 또 구성되는 정부 내에서도 이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규제과학이 차지하고 있던 역할은 점점 더 커지지 적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한 형태로서 아마 잘 설득이 되고 필요성이 더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손영훈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그 기자님도 이제 그러한 규제과학의 의미와 필요성을 좀 더 알리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약속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제4회 규제과학 혁신 포럼 추격에서 선도로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규제과학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세 분의 연자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또 패널로 참석해 주신 두 분 대표님, 교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규제과학에 대한 토론은 이런 포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포럼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주제들을 여러 가지 뭐 학술대회라든지 또 다른 또 자리에서 많이 토론하고 또 함께해서 점점 좀 규제과학의 그 견고한 그러한 내용들을 채워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여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패널을 마쳤는데 자리로 편하게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규제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 규제과학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 그 폐회사는 지난 3월 31일 날 출범했습니다. 규제과학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서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가 발족했습니다. 규제과학센터의 박정태 센터장님께서 오늘 제4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의 마무리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규제과학센터 박정태 센터장입니다. 오늘 규제가 관련해서 많은 열띤 토론과 또 어떤 그 플로어에서 질문들이 있어서 저도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참기로 하고 다음 어떤 그 시간이 되면 같이 토론에 참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규제과학 혁신 포럼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아주 바쁜 일정이신데 우리 저 규제 김강림 처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본 포럼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서경원 원장님 그리고 한국 FTC 규제과학회 손효원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발표와 토론에 수고해 주신 이현기 교수님 또 조향희 부사장님, 이규원 교수님, 강성기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의료제품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규제과학의 역할과 전략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제언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규제기관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친절한 안내자로 변신해야 된다는 것, 또 규제 행위의 과학적 원리와 정합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어떤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규제과학의 원리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첨단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에 맞이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의 발전은 기술 혁신과 규제과학이 같이 성장할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과학의 발전으로 국민 보건 향상과 또 바이오 헬스 발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식약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규제과학의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 규제과학 혁신 포럼을 4차에 걸쳐서 이렇게 꾸준히 개최해 주신 식약처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4차 포럼에서는 의료제품과 주로 의약식품산업에서의 규제과학의 역량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저희 한국규제과학센터는 앞으로 식약처와 더불어 다양한 산업군의 전문가를 모시고 또 많은 규제과학의 적용 및 연구 사례를 다루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또 그리고 직접 행사장에 오셔서 이렇게 방청석을 꽉 메워주신 여러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성공과 가정의 행복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걸음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는 9월에 새로운 규제과학과 관련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규제과학 혁신 포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